저또 왔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려고요. 요즘 제가 있는 이 명상센터에는 엄청 열등감이 뜹니다. 우리가 그걸 여자 열등이 남자 열등이 애고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마음공부 지도를 하고 제 무의식을 들여다보면서 가장 인정하기 힘든 애고가 무엇이냐고, 그리고 남들에게 가장 인정시키기 힘든 애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열등이 애고라고 하겠어요. 가장 인정하기가 힘들고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못났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래서 기꺼이 내가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존재임을 받아들일 때, 사실은 그때 비로소 평화로운 존재가 되고, 그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길이에요. 높아지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높아지고 내가 남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거룩해지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낮고 낮고 낮은 존재임, 더 못나고 더 힘들고 더 수치스럽고 열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 열등이 애고를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우월해지는 길이고 진짜 거룩하고 평화로워지는 길이에요. 사람이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누가 와서 너 못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열등한 존재나 수치스러운 존재가 돼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까 봐, 수치당할까 봐 가장 두렵죠. 그런데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다, 내가 정말 낮은 존재라는 걸딱 받아들이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상대가 와서 수치를 주면서 넌 수치스러운 존재지? 그러면 네, 저 수치스러운 존재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알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수치심, 자기 열등한 마음을 무서워하는 거지.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두렵지 않아요. 누군가 나 무시하면 무시받지? 수치 주면 수치 당하지? 열등이라고,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열등해 하지? 이러면 두려울 게 없죠. 그래서 이 에고가 죽는 길이잖아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내가 열등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죽는 길이에요. 왜? 세상 사람과 거꾸로 가는 길이니까. 세상 사람은 살려고 가지만 우리는 죽으려고 갑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산다는 건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나 우월하다는 거 입증하려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기꺼이 죽겠어는 뭐죠? 기꺼이 열등해지겠어. 기꺼이 인정받는 걸 포기하겠어. 기꺼이 수치 당하겠어. 이 길이 애고가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열등한 자기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예쁘고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재력도 있고 뭐다 갖췄어. 그러면 열등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열등감이 엄청 큽니다. 왜? 제가 얘기했죠? 이 세상은 음과 양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속에는 여자라 할지라도 여성성이 있으면 반드시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을 세게 쓰는 여자일수록 남성성도 세게 쓰고, 남자 중에 남자다운 남자일수록 섬세한 여성성을 세게 가지고 태어나요. 내가 우월감이 센 사람일수록 반드시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센 사람일수록 우월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아주 열등감을 느끼는, 예를 들어 노숙자라든가 이런 분한테 본인은 맨날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이렇게 한심해. 노숙자야. 나 이렇게 못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가서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당신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이렇게 왜 못나서 이렇게 노숙자밖에 못해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열등해서 어떡해? 부족해서 어떡해? 못나서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분 막 화내요. 너 지금 나 무시하니? 이렇게. 인정을 못하죠? 자기는 혼자서 나 못났다고 혼자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와 인정하는 문제는 별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못났다는 마음을 많이 느끼는 분일수록, 나는 나의 열등이를 인정해서 내가 못났다는 걸 내가 받아들였나 봐. 이렇게 생각해요. 받아들였다면 누가 와서 너 못났지? 이럴 때,
화가 안 나야 되거든요. 받아들였잖아요. 인정했으면. 화나잖아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와 내가 느끼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 느낌은 왜 자꾸 올라오느냐? 내가 그 마음이 올라오면 자꾸 버리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고. 올라올 때는 인정해. 너 열등하다고 인정해. 계속 버리는 거죠. 특히 내가 현실 상황으로 볼 때 절대로 못난 점이 없어. 열등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일수록 버립니다. 열등하다 마음이 올라오면. 난 이렇게 우월한데? 나 판검사야. 나 의사야. 돈 많이 벌었어. 나 이렇게 잘나고 잘생겼는데? 이 마음 이상한 마음이네? 그리고 버리고 무시하고 안 먹기가 쉬워요.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그 마음을 느끼긴 하지만 이상한 마음이다. 이건 내 게 아니야. 왜 이런 게 올라오지? 나는 지금 보니까 다 우월한데. 그 마음을 안 보고 급기야는 올라오지조차 못하게 무의식을 봉쇄해버려요. 그러면 이유 없이 괴로운 거야. 마음이 힘들고. 무의식을 억압하고 있으니까. 그 억압된 무의식은 어떻게 됩니까? 유전인자로 자식한테 가죠. 그래서 유전되는 마음은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거는 손주, 손녀한테 가기 쉬워요. 아버지, 엄마 거도 가지만 사실은 이렇게 격대로. 왜? 내가 안 본 마음일수록 아주아주 아주 염력이 세요. 현실 창조력이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본 마음일수록, 안 본 에고일수록 내 자식한테 가 있기가 쉬워요. 내가 그 마음을 안 보니까 현실을 창조하려고. 제 친구가 예전에 되게 예쁘고 똑똑하고 인류대학 나온 애예요.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예요. 산부인과 의사는 그 남편도 S대에 아주 잘 나가는 집 아들에. 그래서 둘이 선남선녀가 만나서 정말 열등감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했죠. 전혀 없고 본인들도 너무나 스스로 잘난 걸 알고 우월감을 쓰고 살고 열등감은 아주 버리고 나랑은 거리가 먼. 그러면 이 현실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버림받은 애고가 버린 내 마음 그걸 알게 하려고 본래가 그 자, 네 마음 인정해 하고 갖다 주고 그 마음을 인정하면서 마음을 인정하는 걸 배우는 학교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았어요. 산부인과 의사니까 얼마나 뭐 기형아 검사나 이런 걸 완벽하게 했겠어요. 그렇죠? 뭐 완벽하게 뭐 검사는 다 하고 백 몇십까지를 뭐 싹 하고 뭐 완벽하다 이렇게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기형아였죠. 그래서 그 집이 막 난리가 났죠. 자기의 자식이 기형아예요. 엄청난 열등감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열등감을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아이를 갖다가 요양원 비슷하게 이렇게 돌봐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몇백씩 주고 돌봐주는 그런 단체에 갖다 놓고 1년에 정말 한두 번도 안 가고는 그래도 제 친구는 엄마니까 모성애가 있으니까 다달이 가는데 남편은 아예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걔를 얻는 사람처럼 얘기한대요. 친구의 말에 의하면 아예 입 밖에도 안 올리려고 하고 그때부터 남편은 술 먹고 그리고 바람 피우기 시작하고. 왜 그럴까요? 너무 괴로운 거야.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자식은 나잖아요. 그렇죠? 인정해야 돼. 열등한 네가 나야 하고 열등한 내 마음을 인정해줘야 돼. 열등한 내 마음을 절대 안 보니까 그런 자식을 낳았는데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그 열등감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보기 싫으니까 술 먹고 바람 피우고 딴 곳을 계속 쳐다보고 그래서 끝내는 둘이 살지를 못하고 이혼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뭐냐. 인간은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 내면에 열등감, 우월감이 다 있어요. 우월한 사람일수록 열등감을 인정 안 하고 그렇게 버려서 방치해서 그런 열등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고 끝내 그래도 안 보려고 하면 그래서 계속 고통 겪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은요 다 자기 마음을 인정은 하고 보지 않고 버려서 오는 고통이죠. 본래가 계속 인생이란 이 학교에서 봐 있어 이렇게 그러면 현실에 집착해서 나는 없는데 난 이렇게 잘났는데 또한 열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죠. 현실 자체가 나는 잘난 게 없어 난 못나고 나는 이렇게 별 볼 일이 없고 가진 것도 없어 이렇게 느끼시는 많은 분들 무의식 속에 내 열등감이 큰 만큼 우월감도 어마어마하게 큰 우월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응? 아주 아주 우월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요?
많이 많이 열등한 분들은, 우월한 분들은 뭐, 무시하는 마음 안 올라와요? 지가 잘났으면 잘났지. 얼마나 잘났어? 이렇게. 마음이 발달한 분은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또는 부럽다 이렇게 올라오거나, 그렇죠? 또는 그렇게 우월한 사람이 좋거나 뭔가 반응을 해요. 반응하는 그 에고가 바로 내 속에 있는 우월한 에고예요. 우월한 에고가 없다면 우월한 사람을 보고 반응을 안 해요. 아무렇지 않지. 그냥 아무 마음이 없지. 근데 올라와요. 부럽다 이렇게 올라오고, 같은 공명하면서 반응하는 거죠. 탁 무시하면서, 하면서, 그 사람 뭐 네가 잘나봐요 얼마나 잘났어? 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든가, 내 우월한 에고를 내가 미워하면서 버리고 있거나, 내가 부러워하고 있거나, 그리고 또 미워하고 수치 주고 있거나,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열등하다고 느끼는 열등한 마음을, 너무나 열등한 마음과 하나 돼서 그 열등한 에고가 완전히 나라고 믿고 착각하는 많은 분들, 내 속에 엄청난 우월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이와 우월이는 하나예요. 둘 다 기꺼이 인정해 줄 때 열등감 에고가 분리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열등감에 완전히 빠져 있거나 또는 우월감에 완전히 빠져서 나머지 반쪽짜리인 열등감과 우월감을 못 느껴준다면, 나는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열등이 자체 또는 우월이 자체로 믿고 있는 열등이가 사는 거죠. 알고 보면 에고는 우월이가 없어요. 완전한 우월이는 본성이죠. 못났다고 생각하는다. 한시적인 죽음을, 누구든지 다 죽으니까 여러분, 우월이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생사 일어를 알게 되는 확철대오를 하기 전에는 죽음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죽는다는 건 나의 무능을 입증하는 거고, 한시적인 인간의 존재, 불완전한 열등임을 인정하는 건데, 모든 에고는 그래서 열등이인 겁니다. 그 열등한 에고가 자기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열등하다고 살거나, 아니면 열등한 에고를 완전히 버리고 우월감을 붙잡고서 나는 우월한 존재라고 굳게, 우월이만 나라고 믿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살고 있는 거죠. 기꺼이 내 열등감을 보되, 그걸 인정하되, 그 열등감이 내가 아니고 가짜인 에고임을 알고 분리하면서 지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열등감의 에고를 분리하는 방법이, 내가 못났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못났다는 에고를 인정하려고 하면 그 못난 마음을 계속 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있을 거예요. 수치 주면서 무시하고. 그래서 열등감의 에고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마음은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 그래서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느낌과 남을 무시하는 마음. 특히 무시당한다는 느낌은 느끼지만 무시하는 느낌은 느낄 수가 없어요. 계속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남을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시당한다는 마음과, 즉 피해자와 무시하는 마음, 가해자는 하나잖아요. 제가 피해자, 가해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딱 올라오면 내 가해자는 안 봐요. 너무 무서우니까. 남을 그렇게 가해한다는 걸 알고 싶지 않아, 이 에고는. 그래서 열등감이 딱 올라오면, 못났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을 막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열등한 에고를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막 무시하거나, 또는 저렇게 무시당할까봐 너무 두려워, 저 사람 불쌍해, 무시당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내가 아니라고 느껴요. 이때 기꺼이 저렇게 무시당하는, 저렇게 못난 에고가 그 마음이 나야, 이렇게 인정해서 내가 기꺼이 열등감 수치심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그 마음이 나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열등한 에고를 내가 인정한 사람만이 밖에서 열등한 에고를 봤을 때 공감을 해주면서, 저렇게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그 마음이 바로 납니다 하고 겸손하게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무의식 속에 열등감, 못났다는 그 마음, 존재가 못나고 수치스럽다는 그 마음을 계속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죠. 왜? 인정하면, 그 마음을 인정하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열등한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서. 인정을 해주면 그 존재를 바라보게 되면, 인정해서 바라보게 되고 분리가 되면 더 이상 본래가 그렇게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현실을 갖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분리가 됩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보여줘요. 현실에서 우리 엄마 아빠나 자식이나 내 친구나 주변 가족들이 계속 열등한 모습을 하는 걸 보여주고, 끝내는 나도 열등한 존재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해서 인정을 시키죠. 그게 인생이랑 학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나의 못났다는, 열등하다는, 존재가 수치스럽다는 그 열등의 예고를 그 무시하는 마음을 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무시하는 마음을 보지 않고 계속 외면한다면, 이런 일을 당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보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분리가 되지요. 보통은 피해자 마음만 느끼니까 무시당할까봐 두려움만 느껴요.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을 느낄 동안에는 남을 무시하고 있는 건데, 무시하는 마음을 절대로 인지가 안 돼서 못 봅니다. 그래서 늘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마음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나는 못났어요. 나는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는 그 마음을 인정을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니까 그 열등이가 나라는 걸 동일시해서 인정 안 해주니까 분리가 안 되고, 분리가 안 되니까 날마다 괴롭게 사는 거예요. 우월이가 되려고 붙잡고 집착으로 계속 열등이는 버리면서 인정해버리면 편할 것을 그냥 열등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편할 것을 아니거든요? 나 우월하거든요? 하면서 막 계속 애쓰면서 입증하려고 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열등이가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수술하고 예쁜 옷사 입고 왜 그렇게 막 잠도 몇 시간 안 자고 공부하고 몇 개국어를 하고, 어?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 무인도 가서 혼자 산다면 그렇게 애쓰면서 살까요? 그렇게 안 하겠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누가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할까요? 자기 존재가 못났다고 느끼는 열등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요. 우월함에 인정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우월해서 내가 본시 우월하고 완전한 존재임을 딱 알게 되면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에고는 자기가 못났다고, 수치스럽다고, 열등하다고 믿고 있는 존재 자체가 에고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노력을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그 노력을 멈추는 순간, 정말 나는 열등하고 수치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가 돼서 사람들한테 버림받을까 봐 너무 무서워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또는 열등이라고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침잠이 돼서 자기를 계속 확대하면서 너 열등하지, 열등하지 하면서 인정하는 줄 알아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심하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열등감이 심하다는 건 열등감을 인정했다가 아니라 열등감과 합체돼서 내가 정말 열등한 존재가 나라고 믿어버린 상태를 의미하죠. 누군가 가서 너 열등하지? 해보세요. 화를 내지. 화를 낸다고 인정 안한 거죠. 그쵸? 네, 맞습니다. 열등합니다. 이럴 때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열등감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간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열등한 존재를 나라고 인정하지만 그 나가 완전한 참나야의 상태로 인정이 돼서 완전히 나와 하나가 합체된 게 아니라 참나가 아닌 가짜 에고임을, 나의 일부분임을 그렇게 인정해서 바라볼 수 있는 상태. 열등감을 느끼되 열등감과 하나 돼서 그게 나라고 완전히 믿지 않는 상태. 나임을 알지만 또 내가 아님을 아는 상태가 돼야 그게 관념이 분리됐다, 열등감이 분리됐다 할수 있어요. 열등감이 분리된 상태가 돼야 밖에서 보이는 그런 열등한 존재들을 보고 저 모습이 납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때 인간은 겸손해지고 겸허해지면서 상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열등감이 나라고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미움을 쓰는 거예요. 상대를 보면서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지적하고 미워하거나. 또는 나는 너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처럼 그렇게 열등하지 않아. 그리고 막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상대의 열등에서 막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고 두려워서 보지 않으려고 도망가거나. 이렇게 됐지요. 인정을 못하면. 내 무의식 속에 열등한 내고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겸손임을 알아야 됩니다. 속으로는 내가 우월하다고, 우월이를 붙잡고 있으면서 겉으로 제가요 뭘 저는 못났습니다 하고 겸손한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진심으로 열등한 모든 마음들이 열등한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 나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들의 힘든 마음을 같이 아파해주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노력할 때 그게 진짜 겸손이고 겸허함이에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무의식 속에 열등감의 애고를 인정하지 않은 분들은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교만하다고 할수 있죠. 일부러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게 되니까요. 남의 열등한 모습 보면서 무시할 테니까. 무시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나의 열등함을 보고 나를 무시하는 것도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왜 무시합니까? 다 인정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마음 인정하기 멘트 알려드립니다. 열등감에 관한 멘트예요. 자, 나는 무시당해서 무시하는 여자예요. 여자분은 이렇게 하시고 남자분은 나는 무시당해서 무시하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시당해서 무시하는 내가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인정하기 싫었어요. 이제 인정합니다. 나는 무시당해서 무시하는 여자입니다. 이런 내가 열등한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열등한 여자입니다. 나는 열등한 남자입니다. 이런 내가 수치스러워요.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과 그걸 인정 못하는 마음과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열등한 나, 열등한 내가 수치스러운 거 이렇게 인정이 차근차근 들어가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마음이 다 느껴질 때까지 무시하는 마음과 무시당한 마음과 열등한 마음과 수치스러운 마음이 인정이 될 때까지 해보십시오. 차근차근. 그래서 내 주변에 열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왔을 때 더 이상 그를 볼 때 수치스럽지 않고 그 모습이 나는 달라 하면서 그 모습을 나라고 인정을 못하거나 그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상태가 될 때 편안하게 그 모습이 나임을 기꺼이 내가 저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저런 존재임을 내 마음 안에 열등한 마음이 있음을 그런 존재가 기꺼이 되어져서 그를 품을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남한테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끝내는 거룩해지는 것이니 여러분 되게 중요하겠죠? 열등감 인정하는 거. 열등감 내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해봤습니다. 자, 열등감 내고를 인정해서 진정한 평화로움과 거룩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또 평화로운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 love you.